마켓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 때보다 오늘 네, 웃음을 좀 머금고 있습니다. 이유가 계속, 있겠죠. 네, 계속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요? 좋아가지고요. 네. 네. 그 오후장 가면서 힘을 네. 조금 더 내어주고 있어서 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너무 좋고요. 자, 드디어 이제 이 우리나라 양 지수가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전 종목 전체적으로 자, 양봉의 색깔이 하나 둘씩 더 많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교체 매매를 하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오늘 전체적으로 왜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계속 좀 하루 종일 오늘 한 시간 내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자, 코스닥 먼저 지수로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무엇보다도 오늘 점핑 양봉에 60일선을 골드 크로스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60일선을 먹고 골드 크로스가 난다는 것은 특히나 내일 되면 5일선이 60일선 1차 골드 크로스가 날 것이고요. 자, 저 위에 있는 자, 20일선이 따라 내려 빨리 자, 이렇게 되면 가격 메리트 때문에 평균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20일선이 빨리 따라 내려오겠죠. 자, 한두 번 정도는 20일선 저항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이 20일선 내려오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종목들의 전체적인 이 포지션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V자 반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업종은 이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못 올라가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 지수의 폭망 이상 폭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만들어 놓는 자기들만의 또 지수라는 걸 보게 되면 반대로 우리는 코스닥 참 보십시오. 자, 코스닥을 일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5일선 위에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 저번 주 목금의 지지 캔들이 나오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 강보합 출발 이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500억 이상, 장중에는 178억, 170까지 매도를 하다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저점 대비 600억 이상, 700억까지 들어온다면 이거는 반등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등장에서 우리는 특징적인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메모하셔야 됩니다. 자, 지수가 1% 오를 때 종목이 3, 4%가 오를 종목이 있고 반대로 지수가 1% 오르는 데도 오르지 않고 지수가 1% 올리면 단 1% 지수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종목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지수가 1.19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1.5%까지 만약에 상승한다면 곱하기 2.5에서 3 곱하기 2.5에서 한 3 정도 했을 때 자기 종목이 5%, 6%, 7% 난다면 이번에 반등장에 여러분들 그 종목은 주도 업종의 주도 종목뿐만 아니라 이번 반등장에 어찌 보면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뿐만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작과 동시에 지지 캔들 나오면서 자리 괜찮습니다. 아직 이상 없고요. 자, V자 반등에서 제일 우두머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것보다도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가 지수를 다 끌어올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현대차가 간만에 봅니다. 6%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또 한 캡처 해놔야 됩니다. 자, 얼마 전이었죠. 며칠 전에 SK 하이닉스가 7% 떨어질 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7%입니다. 이거 캡처 꼭 해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참 보기 힘든 이 하락률과 하락률이라 그래서 제가 캡처 해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반대로 현대차가 6, 7%가 나오게 되면 이 또한 캡처를 해놓으십시오. 잘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6, 7%대 올라간다는 것은 이번 거래소의 V자 반등에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힘차게 외치는 퍼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코스닥도 오늘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자, 역시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있는 바이오의 자, 주도주라고 볼 수 있죠. 알테오젠이 현재 지수를 끌고 가고 있고요. 저점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3 저점에서 나오는 수렴형 단봉의 양음양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오늘을 보다도 내일 에코프로가 만약에 장대 양봉을 낸다면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더 V자로 아주 강하게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쉽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반면에 우리 코스닥의 이 반도체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오늘 잠단봉에 좀 쉬고 있는데 자,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률을 키운다면 삼성전자의 아이돌과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주들까지도 동반 상승을 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지수 오르고 자, 내일 또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 전지가 오르고 반도체가 오르면 추가적인 이 코스닥의 V자 반등도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되는 종목에 오늘 교체 매매를 꼭 하셔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꼼꼼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자 핫할 테마도 봐드려야 되는데 잠시 이데일리 스피인 보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테마의 1등 에너지 섹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테마 쪽 보면 거의 다 빨간색 물결이에요. 1등 대왕고래, 2등 피팅, 3등 시추관관, 이게 모두 대한고래 테마에 들어있는 네, 섹터다라고 볼 수 네. 있고 업종상의 옆으로 넘어가면 1등이도 전기가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고루고루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실적 테마 오면 2등이 화장품 섹터인데 3등이 피부 미용기기 있잖아요. 네, 연관성을 맞습니다.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업종상이 오면 2등이 증권사, 3등 자동차, 그리고 네. 4등 금융 해가지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반등에 대한 힘, 그리고 증권사에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섹터 플러스 호실적 그런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장 핫할 테마 첫 번째 뭘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오늘은 대왕고래 쪽의 관련주 탄력 좋은 섹터의 이 관련 테마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은 어떤 시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어닝 시즌에 맞게끔 관련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지수는 역배열의 급락이었지만 그래서 추세가 제일 가파르게 살아있는 쪽이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체 매매를 한다면 화장품 쪽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화장품 쪽에 어닝 오픈 날까지 여러분들이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을 자, 저번 주부터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저번 주에는 실리콘투와 몇몇 종목들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첫 번째로 좀 탄력 있는 쪽으로 지수가 반등이 났으니까 이제 탄력 있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종목은 펌텍 코리아입니다. 펌텍 코리아를 먼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펌텍 코리아를 쭉 땡기거나 아니면 쭉 늘려트려 가지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 대비 박스권 고점 대비 근 7, 8%, 한 8% 위 아래를 가지고 지금 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저번 주에 우리나라 급락 때도 음봉은 나왔었지만 그래도 20일선 지지캔들이 나오면서 특히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20일선 눌림목과 함께 5일선 정별 초입을 만들어 놓는 종목입니다. 자, 펀테코리아는 왜 이유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뭐 수주황 2분기 최대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플라스틱 용기 업체의 시장 점유율 2위 뭐 이야기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실적입니다. 자, 1분기 작년 4분기에는 역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전 분기 대비 24%의 102억이고요. 자, 오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전 분기 대비 14% 성장한 117억입니다. 자,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연간으로 보게 되면 YY 기준으로 보면 놀랄 노자입니다. 자, 2023년도에요. 352억을 냈는데 올해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한 447억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고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 물량은 매도 물량보다도 오히려 더 저점 매수, 종가 배팅을 통한 종가 관리가 들어오는 자리이다 보니까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정거점을 먹기 위한 돈 닦기의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가 기준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탄력이 좋은 걸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화장품 섹터가 오르는 시점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을 보셔야 되는데 한국 화장품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10%에서 15% 그리고 분위기 좋으면 상한가까지도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화장품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틀, 3일 정도 한 8%에서 9% 정도 조정을 주고 20일선 눌림목을 통해 가지고 조금 전에 펀트코리아와 동일하게 오늘 이 강한 수급과 함께 골드크로스 첫날 정별 초입이 만들어지는 우상향 패턴입니다. 이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얘도 놀랄 노자입니다. 2021년 적자에 2022년 이 43억의 흑자 전환시켰고요. 2023년도에는요. 오히려 더 100% 성장한 90억이었습니다. 근데 1분기가 175% 성장한 46%, 그리고 올해 2분기도 한 45억에서 55억 정도 나온다면 올해는 고속성장하는 연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 수출 호조의 실적 기대감까지 가미된 이 펀트코리아와 한국 화장품 제조는 우리가 이번 어닝 시즌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체 매매가 필요한데 실적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화장품 섹터는 꼭 담아야 될 네, 섹터다라고 그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펀테코리아와 한국 화장품 제조 네, 여러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는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섹터는요. 여러분들 이번 어닝 시즌 피부 미용 기기 좀 보셔야 됩니다. 실적 테마에 또 나와 있는 그 섹터죠? 네, 맞습니다. 오늘 3등을 했는데 연일 지수는 급락이 나오지만 빠지는 속도가 좀 덜하고요. 행보를 하는 종목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대기 매수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종목은요. 역시 보톡스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젤입니다. 첫 번째 종목 휴젤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24일 날 수요일 날 자,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2개월 동안의 조정 폭의 이 위아래가 한 18%에서 19% 정도 되는 이 폭을 모두 다 거래량을 터지면서 거래량을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줬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에 이 위아래의 양음량을 가지고 눌림목을 주고 오늘 드디어 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5만 천 원을 묶고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상향 패턴의 신고가 랠리가 갈 수 있는 이 패턴이 오늘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실적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110억 그리고 2023년도 117억. 자, 그리고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177억입니다. 예. 다시 그리고 올해 이 컨센서스가 1432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하는 고속 성장하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2분기 영업이익이 327억으로 전분기 대비 36% 성장하는 아주 고속 성장하는 자리.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 급소가 나왔기 때문에 종가에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소형 성장주의 개념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의 중소형 성장주의 기준이 뭐냐? 영업이익과 시총입니다. 시총은 오늘 기준으로 3,896억입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대 전년 2023년도에 373억이 나왔고요. 특히나 올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495억. 다시 말해서 한 50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PBR 기준의 10배라 그러면 얘는 시가총액이 5천억이 가야 되는데 아직 3,800억이라 그러면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럴까 아니면 쌍저점이 나오고 짝꿍댕이 패턴이 나오는 금률장의 눌림목과 함께 오늘 20일선, 60일선 모두 다 골드크로스 상승 초입의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글로벌 3대 톡신 시장이 모두 진출과 함께 역대 실적이 올해 하반기에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역시 골드크로스 첫 자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분할 매수 그리고 앞으로 월, 화, 수 안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가지고 전고점에 36,000을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윙 포지션으로 가셔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 파트너님 원래 이제 그 조선의 남자였다가 저희 이데일리 마켓나우에서는 고래 사냥꾼으로 또 불리잖아요. 근데 네, 오늘 맞습니다. 마침 또 대왕고래 테마주가 예, 빨간 물결을 이데일리 스피닛에서도 이루고 있어서 네. 안 보면서 좀 서운할 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앵커님도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제가 이제 덧붙여서 오늘 좀 이야기 다시 한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왕고래 테마가 오늘 이제 비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의 주도주는 여러분들 한국 가스공사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오늘 한국 가스공사는 오전 9시 27분에서 32분까지 자, 이 그 20일선
돌파 말까, 돌파할까 말까라고 하다가 현물 들어오고 비차액에서 사고 팔고 물량 들어오다가 드디어 한 40분에서 50분이었죠. 20일선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강한 기관과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는 건 오늘 드디어 2차 급소, 2차 랠리가 이제 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죠. 조정은 깊은 만큼 탄력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도 꼭 매수를 하고 아니면 분할로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 아니면 이제 변동성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오늘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20일선 안착하는 것까지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해 가스 개발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이 동해 이 대왕고리 테마의 피팅 관관 그리고 이 컨소시엄 쪽에 관련주 동반 상승은 아주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도 봐야 되는 것은 자, 한국가스공사도 좋다. 그러면 이 조단위의 시총 말고 아주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탄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다른 대왕고래 쪽의 테마가 조정을 받을 때 그래도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조정 폭도 적고 먼저 오르면서 대왕고래 테마가 비상할 때 내가 주도주라는 거를 먼저 뽐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화성밸브인데요. 화성밸브는 간단하게 자, 산업용 밸브 국내의 1위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더 이 밸류라든지 다른 모멘텀보다도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자, 이 트레이딩 관점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SG 아니면 데모뿐만 아니라 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거 보셨죠? 하실 것 같으면 오늘 종가 기준에서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과 함께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여러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울산으로 진출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제는 전국 순회 강연을 다니시는 건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전이었죠? 서울에서 1부, 2부, 1탄, 2탄을 통해가지고 베트남에서도 오시고요. 또 어제는 네. 주말 동안에 또 경주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 오셨는데 이제 오시지 마시고요. 제가 가도록 가겠습니다. 네. 자, 울산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 부산과 울산, 포항, 경북 그리고 대구 의 중심 그리고 물류의 중심, 교통의 중심이다 보니까 울산역 앞에 있는 울산 컨벤션 센터에서요. 8월 10일입니다. 8월 12일 토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반기 주도 테마, 주도 섹터를 인사이트와 함께 토크 방식으로 좀 진행할 생각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우영 파트너님이 시청자님들을 만나러 울산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